예, 형님, 네, 승칠입니다. 오늘은 이 타란툴라, 블루 바분이란 놈들인데, 왼쪽이 암컷, 그리고 오른쪽, 쪼만한 게 수컷입니다. 타란툴라는 거의 모두 암컷이 존나 커요. 그래서 잘못하면 수컷이 먹히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줘야 됩니다, 무조건. 이렇게 짝짓기 시켜줄 땐. 근데 언제 할진 잘 몰라요. 이게 빠릿빠릿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수컷이 갑자기, 아니, 암컷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수컷도 쫄아가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, 움직이기 시작해요. 예. 오, 과연 어떻게 될지. 수컷이 저렇게 다리를 저렇게 벌려놓고, 뭐 해놓는 건가? 이게 옆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각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지금 침대 위라서 제가 움직이면 얘들이 또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어넣은 건가? 아씨 안 보여. 된거 같기도 한데 느낌상으로는 된거 같아요. 아니 아직 안된거 같다. 다리가 아직 배를 안 찌른 것 같아요. 배를 찔러야 되거든요. 저게 찌른 건가? 저 계속 뭔가 그 쪼물딱쪼물딱 움직이긴 하거든요. 저 찌르고 있는 건가? 찌르고 있네. 저기 보시면 계속 한 개가 계속 움직이잖아. 수컷은 저기다가 이제 자기의 정자를 보관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넣어주는 거거든요.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일단. 그나마 다행인 건 암컷이 진짜 공격 안 해서. 그래도 뭐야 밥먹 뭐야 아 이건 짝짓기 시키기 전에 귀뚜라미 줬거든요. 저기 귀뚜라미 위에 있는 거 보면 오른쪽 위에 저 귀뚜라미가 다 저렇게 된 거예요. 쪽쪽 빨아먹어가지고. 다행이다. 일단은 메이팅이 된것 같아요. 이젠 암컷은 이걸 받았잖아요. 그거를 이젠 그 체내에 그 계속 가지고 있던가? 몇번 가지고 있어가지고 몇번 알을 깐다고 들었거든요. 죄송해요. 미리 알아놓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. 어쨌든 간에 저 체내에다가 그거 받은 씨앗들을 이젠 뭐라고 해야 돼? 어쨌든 그 저장이라고 하자. 저장해 놓는데요, 일단. 저렇게 보시면 수컷이 글러브로 그 식각이라고 하던가? 그 식각 쪽에 있는 저거, 맨 끄트머리 그 뾰족한 게 있단 말이요. 그걸로 계속 쿡쿡 찌르잖아요. 저기 뭐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예.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. 이거 말고도 또 아직 얘네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. 아직 더 남았거든요. 암컷이 지금 5마리 다 이짓해야 돼서 끝났나 보다. 야, 수고했다잉. 그럼 이만.